중국이 갖고 있는 세계 공장 타이틀이 인도로 넘어가는 날이 오는 걸까요? 중국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못해 결국 인도에 1위 인구대국 자리를 빼앗기게 됐기 때문인데요. 유엔은 24일 인도 인구수가 4월 마지막 주에 중국을 따라잡고 이후 전 세계 인구대국에 등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경제사회처는 이날 이달 말까지 인도 인구는 14억 2,577만 5,8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중국 본토 인구와 일치하고 그 다음에는 이를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유엔 인구기금이 지난주 발표한 연례 세계 인구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중반까지 인도가 중국보다 290만 명 더 많은 인구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대사도 중국이 곧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오랜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국 인구는 2022년 14억 2,60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구수는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10억 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로 인도 인구수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 이후 세계 인구 1위 국가로 군림해왔으나 최근 몇십 년 인구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AFP는 이 같은 중국의 인구 감소가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정부가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978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2012년 노동력 부족 문제가 터지면서 2016년 두자녀 정책 도입으로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중국 정부는 2021년 세자녀 정책을 들고 나왔죠. 이 밖에 고등교육을 추구하는 중국 여성 증가와 생활비 인상에 따른 양육비 부담 등을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짚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2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9일 이러한 중국 인구 감소가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중국 노동력 감소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전한 건데요. 수년 동안 값싼 중국의 노동력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핵심 생산 인구가 줄면 중국 공장 노동자가 부족해져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훌륭한 대체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15에서 59세로 뉴욕타임즈는 인도는 일할 준비가 된 나라라고 평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는 신냉전과 탈세계화 시대의 유력한 승자 후보라며 최근 미국의 인도 투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3배나 늘었다. 과거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 산업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